80%까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시면 10파운드가 더 쌉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도착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그리고 런던 공항에서 런던 시내까지 어떻게 가야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것보단 런던 히드로 공항에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부터 서울 시내까지, 런던 시내까지 가면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우버를 타고 가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대략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50파운드 정도 같습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15분 만에 런던 시내까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딱 25파운드가 듭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14일 전, 30일 전, 90일 전에 티켓을 미리 끊어놓으면 80%까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 밑에 블로그 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합시다. 런던 땅을 밟기도 전에 퇴짜를 잘 놓는다는 이 무시무시한 히드로 공항에서 무사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런 사인들이 보입니다. 터미널 2와 3은 바로 Trains to London의 사인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터미널 4와 5에서 내리시게 되면 트램을 타고 터미널 2와 3을 가신 후 Trains to London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해 해서 25파운드 생돈을 낼 여력이 안 되신다면 6파운드로 언더그라운드, 즉 전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거의 1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미리 구매하시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하루 종일 걷다 보면 히드로 익스프레스 티켓을 파는 아저씨가 보이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다면 30초 더 걸어가시면 티켓을 파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티켓을 쓱 넣고 드디어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기다리고 기대하던 15분 만에 런던 시내 패딩턴으로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히드로 익스프레스 내부를 감상해 볼까요? 드디어 패딩턴 역에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패딩턴 역에서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밖으로 나가봅시다. 일단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유심칩을 사야 되는 건데 대부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공항 나오면서 보신 적이 있죠? 심 로컬리에서 파는데 거기서 사시게 되면 10파운드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더 공항에서 사지 마시고 15분만 꼭 참고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패딩턴 역에 내리시면 바로 보다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패딩턴 역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히드로 익스프레스에서 내려서 버거킹이 있고 그걸 지나시면 바로 보다폰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시면 10파운드가 더 쌉니다. 어차피 히드로 익스프레스 안에서 와이파이 터지지, 공항 안에서 와이파이 터지지, 굳이 공항에서 유심칩 10파운드 더 주고 똑같은 걸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패딩턴 역 하면 유명한 게 패딩턴 베어이신 거 아시죠? 바로 여기에 그 기념품 샵이 있는데 여기서 기념품을 몽땅 다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러 갈까요? 패딩턴 역 베어. 귀여운 패딩턴 곰도 봤으니까 드디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철과 버스를 타기 위한 오이스터 카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오이스터 카드를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오이스터 카드 개수를 선택하고 얼마를 충전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액권을 끊을지 충전카드를 구매할지 고민이 되는데 그것은 저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엄청 심하게 디테일 끝내주게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 후 드디어 전철을 타고 나는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